만나면 좋은 친구 MBC.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한 요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고요. 실제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행사나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있는 요즘인데 작은 불씨더라도 신경 쓰셔서 안전한 가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충북에서 전해드릴게요. 충북 제천의 삼한초록길은 의림지에서 제천 시내로 연결되는 2km 남짓한 길인데요. 용추폭포 전망대부터 황금 들녘을 만끽할 수 있는 에코브릿지와 또 신기한 그네가 가득한 그네공원까지 볼거리가 참 많다는데요. 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삼한의 초록길로 함께 떠나보시죠. 삼촌 어디든 놀러 가요. 어? 어디든 놀러 가자. 어디를 놀러 가? 어디를 놀러 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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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앉아봐, 앉아봐, 알았어, 알았어. 우리 그러면 보물 찾으러 가볼까? 자, 그럼 출발 한번 해보고 시작! 출발! 출발! 가자. 무더위를 이긴 당신, 가을을 즐기고픈 당신, 중북 제천으로 오라! 즐길 거리, 볼 거리가 가득한 제천에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보물찾기 한번 해보실래요? 현녀가 경민이 처럼 생겼다. 오늘도 삼촌 역할을 톡톡히 하기 위해 경민이와 함께 제천 의림지를 찾은 선경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의림지라고 그래서 저희가 왔는데 아이랑 네. 걷기 참 좋다고 그래서 왔거든요. 아, 의림지는 그 삼한 시대에 축조된 저수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 명승 20호인데요. 이게 의림지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유서 깊은 곳이에요. 근데 또 보니까 길도 참 조성이 잘 돼 있어서 아, 걷기도 참 좋을 네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 약 2km, 의림지 둘레는 약 2km 되는데요. 2km요. 다 흙길로 되어 있어요. 정말 트레킹하기 좋은 길이고 또 이 물로 농사를 짓는 농로를 따라가다 보면 삼한의 초록길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걷기 좋은 길이 있어요. 이름이 참 이쁘네요. 삼한의 네. 초록길. 아, 어디부터 가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우림지 그 삼한의 초록길로 한번 걸어보실까요? 네. 좋죠. 네, 가자. 걷는 것도 좋지만 또 바로 올바로 걷는. 걸으면 또 건강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걷기 선생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아, 그래요? 네. 제대로 걷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삼한의 초록길에서 걷기의 모든 것을 알려준 이재단 지도자 등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100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이 걷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걷는 거를 배워요? 원래는 바른 자세로 걷기 위해서는 걷는 방법도 배우는 게 좋죠. 아, 그래요? 한 번도 걷는 거를... 너 걷는 거 배워봤어? 맞아요. 애도 안 배워봤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걷는가? 네, 바른 자세를 걷기 위해서는 상체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본 후 팔은 90도로 자세를 잡고 다리와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서 허리를 곧게 편 상태로 걸으면 바른 자세 걷기가 됩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 건강에 좋은 걷기도 준비 운동이 필수라는 사실. 헛둘 헛둘. 선생님의 지도하에 모든 준비 운동을 마치고 이제 삼한의 초록길 걸으러 출발! 그렇지. 배우고 나니 걷는 모습이 확실히 달라 보이네요. 시원한 가을바람 따라 찾아온 이곳은 어디일까요? 와, 경치가 너무 멋있다 여기요. 네, 진짜 여기는 요즘 제천 여행지 중에서 제일 핫하다고 소문난 이곳은 바로 용추폭포 유리 전망대입니다. 떨어지는 폭포 위에 만들어진 전망대.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여기 갈 수 있어? 여기 갈 수 있어? 야, 안 무서워. 이거 밑에 봐봐. 보고서 가야지. 어? 잔뜩 긴장한 표정의 경민이. 경민이보다 선경 삼촌이 야, 더 신기해하는데요. 마치 폭포 위를 산책하는 듯한 아찔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이 가득하면 이 여수로를 통해서 폭포로 이제 물이 내려오거든요. 네. 이게 30m 되는 폭포예요. 아, 멋지다. 네, 이게 천연 폭포입니다. 굉장히 이 폭포도 굉장히 오랜 세월을 아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선생님이랑 걷다 보니까
어깨도 펴지고 자세도 올바라지면서 뭔가 편안하면서 이게 맞는 거죠? 네, 발을 잡고 계시고요. 바른 걷기를 계속 걸으시면 몸의 밸런스도 잡아주고 또 좋은 광채를 구경하시면서 힐링하시면 더 좋은 자세가 되실 겁니다. 아, 네. 저희는 열심히 또 걸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인사드려야지. 다음 코스는 어디로 떠나볼까요? 간만에 이렇게 벼가자란 들판을 거닐으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네. 바로 이게 으림지 그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을 농사를 짓는 벌판이에요. 서만의 초록길 남과 북을 연결하는 전망대형 보행육교인 에코브릿지. 깔끔하고 조형미가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육교 상부에는 정원 공간이 아름답게 자리 잡았습니다. 잘 익어가는 논을 보니 깊어진 가을도 느낄 수 있네요. 아, 좋네요. 와, 푸르름이 너무 좋네요, 정말. 네, 너무 좋죠? 경민아, 여기 이 벌판에 농사를 어디 물로 지을까? 물이 있어야지 되죠? 아까 그 폭포. 오! 와, 대단한데. 으림지 맞아요. 으림지는 가뭄과 침수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고 제천 평야에 물을 공급해 지금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린이집은 1000년도 넘는데. 아,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농수를 사용한다고요? 네. 삼한 시대에 지난 변한 마한 시대에 축조된 저수지들은 여러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으림지 물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제천의 새로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10월 8일 으림지 역사박물관 광장과 서만의 초록길 일원에서 열리는 걷기 대회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역사적인 이야기가 가득하고 가을의 정취도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로운 시간. 밖에 나오니까 좋아? 어? 뭐가 좋아? 어? 걷는 거 좋아? 짠! 이건 뭐야? 이건 뭘까? 새들의 쉼터가 되어줄 아름다운 새집이 가득하네요. 새들아, 편하게 쉬었다 가렴. 밑에 저 밑에 것도. 아, 이거 새 아파트다, 그치? 어? 새들이 사는 아파트야. 봐봐. 근데 새 안 사네. 새가 안 사네. 아. 그 옆으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네 정원이 있는데요. 누구나 이곳에 오면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원의 개념을 벗어나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시설물들이 많아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곳이죠. 아, 배간지러워. 배간지러워? 그네 공원에서는 누구나 마음껏 놀 수 있습니다. 또 멈춰? 고맙습니다. 어른들에겐 옛 추억을, 아이들에겐 행복한 놀이 시간을 선물하는 공간이죠. 아이고, 내일까지 밀거라. 경민, 오늘 재밌었어? 네. 뭐가 제일 재밌었어? 폭포 걷는 거랑 놀이터랑 자전거랑. 오, 엄청 왔네. 네, 오늘 저는 제천에서 이렇게 조카와 함께 힐링을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만의 초록길 걸으시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천으로 힐링하러 놀러 오세요. 깊어가는 가을, 봄을 가득한 제천 사만의 초록길에서 건강도 챙기고 사랑을 쌓아가는 친환경 걷기 여행. 여러분 함께 하실래요? 영양 듬뿍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맛있는 요리를 선물해 주는 거. 너무 감동이죠. 그럼 오늘의 선물의 주인공은 뭘까요? 바로 황태예요.
황태요? 네. 그 몸에 좋다는 황태. 몸에도 좋고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 진설했던 그런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황태였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황자 그 골드가 들어갔군요. 네. 네. 황태. 네. 오늘 황태 메인 플러스? 소고기, 한우. 소고기까지? 네, 네. 와, 황태와 소고기가 만났어요? 그렇죠. 자, 황태와 네. 소고기가 만난 우리 임금님께서 드신 네. 황태 소고기 찜. 찜! 네. 네. 빨리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요리는 임금님 상에도 올랐던 보양식 황태 소고기찜. 여름 동안 소진된 기력을 짱짱하게 회복시켜주고 환상적인 맛으로 행복한 시간을 선물할 거예요. 네, 황태 소고기찜. 네.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네. 근데 저는 여기 황태찜, 소고기찜 이렇게 따로따로는 제가 먹어보기도 하고 들어봤는데 네. 황태와 소고기가 소고기. 만났다?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이 요리가 이렇게 만났을까요? 더 궁중스럽죠? 아, 그죠? 궁중 요리니까 네네. 소고기가 빠질 수가 없군요. 그렇죠. 이제 찬바람도 벌써 느껴지고 네. 기력을 또 이렇게 보충을 하셔야 되니까 황태만 드셨을 때보다는 조금 더 단백질 섭취를 하기 위해서 오늘 소고기를 올릴 거예요. 황태 소고기 네, 찜 지금부터 재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의 주인공 황태. 네, 너무 노릇노릇하게 아주. 골드태. 네.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옆에 대추가 다 옆에 네, 있으시네요. 오늘 고명으로 쓸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한우. 한우도 이게 왜 부위가 여러 군데가 있죠? 아, 이게 이제 기름이 이제 기름기가 없는 우둔살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우둔살. 네. 아무래도 이제 기름기가 있으면은 먹을 때 느끼한 맛이 나겠죠. 그렇죠. 날수 있으니까. 또 찜 요리를 할 때는 부적합해요. 그래서 우둔살 준비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간장, 설탕, 그리고 파총총, 참기름, 깨소금, 후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계란도 있네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네, 지금 이게 육수를 좀 우려놨는데 네, 황태를 나중에 조금 이렇게 담궈야 되니까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네, 육수 준비했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재료를 다 살펴봤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볼까요? 황태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미리 만들어둔 육수에 넣어 불려주세요. 소고기는 진간장, 설탕, 후추, 다진파를 넣고 조물조물 밑간을 해주시고요. 말린 대추도 잘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네, 황태 소고기찜 이제 네, 재료를 다 손질해 뒀습니다. 네. 아, 재료를 손질하는 동안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네, 아, 이거 황태 다 불으면 어떡하나. 아, 그랬어요? 어디만큼 불려야 되나 궁금했었거든요. 네네네. 어떨 때는 너무 얘가 팅팅 불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황태가 가지고 있는 담백한 맛도 맛이거든요. 아, 그것도 그래요. 그냥 불에 네, 살짝 구워서 먹어봤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고소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너무 불려버리면 그 담백한 맛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살이 이렇게 폭신폭신. 아, 아까는 그냥 까슬까슬했죠. 네네네. 근데 얘가 폭신폭신. 네, 그래서 이걸 몇 분 담궈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수시로 만져보세요. 폭신폭신. 네, 이렇게 폭신폭신. 음식은 네, 손맛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요. 네. 그냥 이 맹물 그냥 그죠? 아, 육수가 네, 아니라 그냥 네, 맹물에 네, 불려도 되나요? 그래도 되죠. 그런데 이 깊은 맛을 좀 줄이려면 그래도 육수를 좀 내서 맞아. 네, 그렇게 담가 놓으시는 게 훨씬 더 맛있죠. 참, 그럼 육수를 어떻게 만들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황태 대가리를 하나 넣어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하나 그리고 진간장 그리고 약간의 설탕과 참기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찍어 먹어보시고. 아, 끓일 필요는 없이? 없어요, 없어요. 상온에서 그대로. 아, 알겠습니다. 네네. 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조리는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한번 네,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이팬에 불린 황태를 넣고 살짝 볶아주세요. 황태의 수분기가 날아가면 달걀 흰자를 풀어 황태에 골고루 묻혀준 뒤 양념해 둔 소고기를 납작하게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육수를 붓고 고기가 익을 때까지 쪄주세요. 끝으로 말린 대추와 송송 썬 대파를 고명으로 올려주면 궁중 보양식 황태 소고기찜 완성. 네, 황태 소고기찜 이제 네, 다 만들어졌습니다. 와, 눈이요 네, 블링블링합니다. 막 퀄리티가 높아요. 네. 딱 봤을 때 재료를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했는데 그랬는데 만들어 놓고 네, 보니까 네, 이건 요리입니다. 그런데 네, 저는 바로 그냥 찢을 줄 알았거든요. 네. 아, 그런데 그 흰자를 이렇게 입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자리에 구워요. 그렇죠. 지지듯이 굽는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죠. 한 단계 한 단계가 갈수록 그 맛들이 살짝
네, 가미가 되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을 없애도 뭐 크게 무리는 안 되겠지만 아주 손이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우리가 느끼는 네. 이 맛과 향기를 그대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도 꼭 한번 전해주고 네, 싶다.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간 네. 요리니만큼 맛도 아, 지극정성일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네. 맛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만드는 과정마다 정성이 가득 들어가는 황태 소고기찜. 황태살과 소고기의 쫄깃한 식감을 담백하게 즐길 수 있는 영양식입니다. 이게 우리 그 찜이라고 하면은요. 뭔가 좀 벌건 국물 막 이런 게 생각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리고 아까 그 폭신폭신 네네네네. 느껴지시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소고기와 이 폭신폭신한 이 황태가 딱 어우러지는 게 딱 입에 넣었을 때 이렇게 전? 맛있는 맞아요. 육전? 네네. 육전을 먹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우리 아버님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맞아요, 맞아요. 아이들도 간식으로 좋아할 만한 네. 그런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황태와 소고기가 만나면 어떨까요? 환상입니다. 네, 한번 집에서 꼭 도전해보시고 네. 손님들 왔을 때 예, 요리로 딱 내놓기에 너무나도 너무 좋죠. 예, 너무나 네. 예, 귀한 네.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네. 드리도록 그러시죠? 할까요? 네. 네,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영양도 가득, 맛도 가득. 함께하는 식탁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줄 특별한 요리. 우리 가족 특별식으로 다가오는 명절 요리로도 그만이겠죠? 황태 소고기찜으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 소식은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레트로 감성 넘치는 LP판과 온몸을 뜨끈하게 채워주는 국밥이 공존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국밥에는 새우젓 한 스푼, 내 귀에는 감성 한 스푼. 음악의 성지 춘천시 요선동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제 감성 어떠신가요? 샌들의 양말, 플라스틱 귀걸이까지 완벽하죠? 뭔가 레트로한 곳으로 갈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뭔가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뭔가 나를 이끌고 있어. 바야흐로 레트로 전성시대, 요선동 성지순례. 안녕하세요. 여기가요.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디 있다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오래된 기타들도 있잖아요. 네. 기타들을 싹 지나서 보시면 네. 여기 뭐가 있냐면 바로 LP가 있습니다. 음악 레이블 사무실에 가지런히 꽂혀있는 LP 음반들. 복고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사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선 옛날 음반의 인기가 다시 급상승 중입니다. 박승훈 대표 역시 LP 수집가. LP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휘트니 유스턴. 이 보디가드라는. 엔다야. 맞죠 이거. 그렇죠. 웬다이야라고 우리가 불렀던. 혹시 그리고 하춘 아세요? 하춘. 옛날 사진. 오. 되게 아름답잖아요. 굉장한 여자 가수였고. 와, 팝의 제왕. 아니죠, 팝의 제왕. 팝의 제왕. 팝의 황제. 네. 어떻게 문 아프자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문 아프자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오! 맞나 이거? 네, 오늘 저기 청소를 제대로 도와주고 계시죠. 이나룡의 트위스트 같아. 아, 이거. 복고가 맞긴 맞네. 똑같네. 아니, 저 마이클 잭슨 문학한 거잖아요. 이나룡 씨라뇨, 선생님. 또 뭐가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오! 인어공주. 이거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이거 원래 크게 이만해요인데. 네. 요거를 또 들을 수 있는,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떡해요? 뾰로롱. 이게 뭐예요? 미니 LP. 제가 네.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아니, 사짜 아니야, 이거 사짜? 이거, 저한테 이거 혹시 팔려고 하신 거 아닌가, 지금 이거?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아, 그래요? 아무리 봐도 애들 장난감 같은 초미니 음반. 그러나. 되게 신기하죠. 아, 이 LP 감성. 작아도 갖출 건 다 갖춘 엄연한 LP.
아니 근데 그러면 이 버전이랑 이 버전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한 곡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LP 되게 재밌네요. 진짜 매력있네요. 네 맞아요. LP 곡 근처에 또 더 있을까요? 점심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밥 먹을 때가 됐잖아요. 지금 막 문 그렇죠, 그렇죠. 하고 했더니 지금 배고파요. 네.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가시면 맛과 음악이 함께 숨어있어요. 진짜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푸근한 느낌의 음식인데 이거 뭐지? 자 그럼 문어크로 퇴장하시는 것도 좋고 문어크로 퇴장하시는 것도 좋고 달나라까지 가지 마시고 꼭 맛집으로 안녕히 계세요. 네. 그렇게 찾아 나선 요선동의 두 번째 명소. 푸근하고 구수한 거 뭐지? 돼지국밥? 이거 뭔가 푸근한 냄새가 나는데? LP가 저기 있다. 엄청 많다. 이게 다 몇 장이야? 돼지국밥집에서 만나는 LP 천국. 어마어마한 양에 놀라고 온갖 희귀 음반들이 가득한 목록에 놀라고. 와 이거 다 누구 건가요? 아니 사장님 여기 국밥집 맞아요? 여기 왜 이렇게 LP가 많아요? 아 제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좀 좋아해갖고 한 장 두 장 보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지금 모으신 거예요? 중3 때부터 맞으니까 한 40년 좀 넘죠. 그러면 지금 저게 몇 장이나 모였을까요? 800장 되는데 또 이거 말고 내 창고에 가면 또 조금 있어요. 또 조금이 또 800장 아니에요 또? 거긴 한 5,000장 정도. 평생을 음악에 푹 빠져 살아온 낭만주의자 사장님. 일하는 순간에도 음악과 떨어질 수 없어서 국밥과 LP가 공존하는 감성 넘치는 식당을 꾸려가고 있답니다. 국밥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곡 있는데 공이로비 가능한가요? 예,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척하면 척. 손님의 신청곡은 언제나 대환영. 국밥집 DJ 오빠라니까 이색적입니다. 소리 나온다. 이렇게 LP 들으면서 국밥 드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멋있어요. 여기 들어온 분위기에서. 그죠? MZ세대 감성 그죠? MZ세대 감성 그죠? MZ세대세요? 안 그래 보여요? 어디 딱 봐도 MZ세대잖아요. 왜 그러세요 정말. 국밥에는 새우젓 한 스푼, 내기에는 갬성 한 스푼. 지금 이 순간 뚝배기가 영영 식지 않길 바라봅니다. 아버님 어떻게 LP를 이렇게 모으게 되신 거예요? 여학생을 한 명 알았는데 그 여학생이 본덴보의 Taking Me Home Country Road를 좋아해서 그걸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모은 게 어떻게 모다 보니까 많이 모였죠. 아니 그 여학생이 모길래? 좋아했었죠 내가. 그분이 혹시 지금 사모님? 아닙니다. 너무 단호하게 아니에요. 근데 꼭 LP를 이렇게 고집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일단. 그래서 내가 음악을 들으려면 그래도 내 손이 자주 가고 이래서 들어야 좀 들어도 정성이 들어가니까 들리는 것 같고 닦고 이런 거 자체도 음악 듣는 과정의 일부지. 일부다. 자 인생의 동반자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사모님과 LP 사이에 과연 사장님의 선택은? 좀 곤란했는데. 저도 좀 LP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거든요. 요선동의 그 후배 중에 한 명이 저보다도 많이 알고. 요선동에 LP 좋아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요선동은 뭐 진짜 LP로 거의 하나가 됐네요. LP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나도 입문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여길 찾아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축에 카세트에 각종 오디오 기기들과 LP 음반이 가득한 이곳. 여기는 LP 음악도 들려드리고 LP가 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선 설명도 해드리고 토크앤뮤직쇼를 해서 라디오 방송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LP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이 판을 왜 LP라 그럴까요? 오래. 롱! 예. 롱 플레이! 예. 롱 플레이 설마? 맞습니다. 와! 이 LP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커다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알고 나면 깜짝 놀랄 LP의 탄생 비화. 세계 제2차 대전. 우리가 알고 있는 LP. 네. 이렇게 보면 살짝 휘어요, 이렇게. 떨어뜨려도 그렇게 안 깨집니다. 2차 대전 이전 때. 그때 네. 나왔던 요 LP는 어? 어머! 휘 아니죠. 무슨 강철 같아요. 여기 보면은 무슨 빗살 무늬 같은 게 많죠. 네. 그래서 여기를 바늘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골. 소리골을 만들려다 보니까 얜 재질이 딱딱하잖아요. 그죠? 돌같이. 그런데 전쟁 물자들 중에 덜 딱딱한 게 있었었어요. 저거를 활용하자. 이 LP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많은 곡이 수록이 되니까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수 있겠죠. LP가 상용화되면서 장르에 따라 컬러를 입힌 음반도 나오고 수록곡을 늘리며 점점 더 큰 음반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LP를 쫙 꺼내보겠습니다. 네. 싹 꺼내는데 여기서 주의점. 절대 소리꼴을 만지지 마시오. 지문이 여기 묻으면 기름이 여기 붙어서 네. 미세먼지가 달라붙어요. 그러면 바늘이 골을 지나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아, 근데요, 요 끝에서 이렇게 내려야 되나요? 이 위치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노래가 쭉 바늘이 가서 트랙이 있는 요 부분. 여기가 끝난 거고 조금 있으면 또 다음 노래가 나오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 1번 곡,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 LP로 음악 감상하기. 이제 어렵지 않죠? 오늘 하루 힘드셨나요? 그 힘듦을 LP 음악으로 치유해 드릴게요. 비틀즈의 Yesterday.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어쩌면 철진한 아날로그 감성,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추억과 낭만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소리골로 이끌고 있습니다. 나은 삶을 찾아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온 초린다니 씨. 하지만 이혼 후 집안의 가장이 됐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희망가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초린다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곳. 이곳은 초른다니 씨가 지난해 문을 연 캄보디아 음식점입니다. 점심 장사를 앞두고 준비로 분주하네요. 캄보디아 꽃이에요. 소고기 꽃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아무 때나 먹어요. 이곳에선 캄보디아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요. 데친 제첩에 갖은 양념을 더하고 조물조물 묻혀주면 캄보디아 사람들의 최애 음식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햇빛에서 말라면 이것만 먹어요. 리어할이라는 음식인데요. 조개를 말리다는 의미 그대로 햇볕에 말려 먹는 게 특징입니다. 맛있어요. 그때 조금 더 말라면 더 맛있어요. 전주에서 베트남 음식만 있고 근데 캄보디아 음식점은 많이 없어요. 또 관심이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니까 그냥 했어요. 캄보디아 음식을 알리려는 마음을 담아 문을 연 가게. 베트남과 태국의 이웃 나라인 캄보디아는 음식 역시 두 나라와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쌀국수는 물론이고 볶음밥과 바게트 샌드위치까지 여러 면에서 비슷하죠. 요리 여러 가지 있어요. 쌀국수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아니면 야채 조림 같은 거 그런 거 많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생선도 있고 게로 만드는 것도 있고 새우로 만드는 것도 있어요. 아직은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캄보디아 손님이 더 많지만요. 언젠가는 한국 손님들로 북적거릴 날이 있겠죠. 주문했던 다양한 음식이 나오고 맛있게 음식을 먹는 손님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고향 캄보디아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캄보디아
알로 쪽에 그 여기는 음식 맛있어요. 친학 갔다가 5년에 캄보디아 식당을 봤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맛은 어때요? 맛이 너무 맛있어요. 한바탕 손님들이 다녀가고 모자의 점심 식사 시간. 동시에 아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김치 조금만 줄까? 이 맛있는데 맛있는 김치인데. 고기? 다훈아 먹어봤어 우리 김에. 고기 반찬을 찾는 6살 아들 수환이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어주면 좋으련만 요리사 엄마도 아들 밥 먹이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소시지 괜찮아? 맛있어? 튀지 안 튀지? 엄마 핫도그는 왜 소시지 안 들어가 있어? 소시지? 응. 이거 치즈만 들어가는 거 이거 더 맛있는 거. 그래? 수환이 치즈 좋아하니까 그래서 엄마 소시지는 빼고. 아들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 하지만 항상 그럴 수만은 없다는 걸 수환이는 언제쯤 이해해 줄까요? 2007년 시작한 초른다니 씨의 결혼 생활. 하지만 결혼 생활은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결국 홀로 서기를 선택한 주인공은 아들과 함께 전주로 이사를 오게 됐죠. 아는 사람 우리 친구도 있고 동생도 있고 이모 딸이랑 다 있어요. 다른 데보다 전주에 더 따뜻해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전주에 왔어요. 손님이 뜸한 시간을 이용해 초른다니 씨가 아들 수원이와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아기랑 좀 놀아주라고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도심 속 놀이터. 어느새 수원이도 집라인에 몸을 맡겨보는데요. 하나, 둘, 셋. 겁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끝까지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는 수환이. 이리저리 옮겨가며 땀을 흠뻑 쏟네요. 이렇게 좋아할 줄 알면 좀 더 일찍 데리고 나올 걸. 사는 게 바빠 코앞에 놀이터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애기한테 좀 미안해. 미안해는 마음도 있는데 근데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을 많이 같이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일해야 되니까. 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자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엄마 아빠. 캄보디아에 있는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는데요. 사는 게 뭐가 그리 바쁜지 부모님과 얼굴을 마주한 지 9년이나 흘렀습니다. 지난 거 있다가 지난 거요. 얘가 수바이 낙 가온 낙 작은 나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9년 동안 못 가니까 보고 싶어요. 수반에 보고 싶대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손으로 어떡해. 지금 맡으면 거 혹시만 해. 지금 많이 보고 싶어요. 왜냐면 캄보디아 오랫동안 못 갔어요. 제가 9년 정도 못 갔어요. 9년. 더 놀고 싶어 하는 수환이를 달래 집으로 돌아온 초른다니 씨. 수환이 잘하네. 생각해서 그냥 생각해서 안. 생각해서 안 하고? 응. 그래? 응. 수환이 이렇게 머리도 똑똑해? 배까지도 세울 수 있는데. 애기 봐 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것도 좀 힘들고 공부 같은 것도 좀 시켜주었는데 또 제가 좀 힘들어서 돈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것도 걱정하고 있어요.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들을 보며 초른다니 씨는 또다시 힘을 냅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생기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거 하고 싶어요. 다른 꿈도 없어요. 행복해만 잘 살면 돼요. 애기하고.
유일한 가족 아들과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초린다니 씨. 캄보디아의 맛을 알리며 힘차게 써내려가는 주인공의 희망가에 응원을 보냅니다. 가을과 함께 찾아오는 짭조름한 맛의 전령이 있으니 힘 좋은 왕새우가 제철을 맞아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미식의 계절 가을에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새우. 감칠맛 폭발하는 탱글탱글 왕새우의 참맛을 느껴볼까요? 청정한 남해 바다를 품고 있는 여수 화양면. 물 맑고 공기 좋은 천혜의 자연 속에 드넓게 펼쳐진 장관이 있으니 야, 여기가 새우를 만날 수 있는 새우 양치장인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저기 앞에 사장님 계시네. 만나러 가볼게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화양면에서 함께 양식하신 우리 또 새우의 뭐 맛이라든지 품질에 장점이 있다면 원래 새우의 맛은 바닷물에 따라서 새우의 맛이 단맛도 좀 틀리고 이런데 네. 굉장히 이쪽 물이 좋아서 네. 굉장히 단맛도 좀 많고 네. 맛도 좋고 새우를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사장님 오늘도 바쁘신데 네. 제가 일 좀 도와드릴 텐데 괜찮을까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배에 같이 타고 한번 아, 예, 가시죠. 채비를 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죠, 가시죠. 새우야 기다려라! 2만 평에 이르는 너른 양식장을 누비면서 골고루 먹이를 뿌려주는데요. 새우는 하루에 세 번씩 꼬박꼬박 밥을 먹는 대식가랍니다. 그냥 뿌려주면 되는 거군요. 네, 이제 뿌려주면 네. 얘들이 이제 먹으려고 싹 달라들죠. 왜냐하면 이걸 먹고 자란 애들이라. 아, 냄새만 먹고 바로 오는구나. 그럼요. 네. 이렇게 이제 뿌리면 네. 다 와서 다 먹습니다. 이야, 지금 새우가 지금 딱 이제 올릴 시기인 건가요? 잡을 시기인 건가? 이제 새우는 보통 네. 4월이나 5월에 입식을 해서 이제 8월, 9월, 10월 딱 3개월 동안 먹는 시기입니다. 10월까지가 굉장히 제철이라고 봅니다. 와, 이제 살이 오동동동 올랐을 그럼요. 때. 이제 가을 새우는 원래 네. 구분허리도 펴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영양소도 좀 풍부하고 맛도 있고 네. 이제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찾는 철이죠. 아. 이곳에서 키우는 흰다리 새우는 무려 300만 마리나 되는데요. 맑은 바닷물을 누비며 힘을 키운 녀석들 실물 좀 영접해 볼까요? 이야, 이거 묵직해 묵직해. 묵직한 그물을 들어 올리면 끝도 없이 쏟아지는 흰다리 새우의 행렬. 와, 힘은 또 얼마나 좋은지 펄떡거리는 기세가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은데요. 온몸에 윤기가 넘쳐 흐르고 껍질 속으로 투명한 몸통이 보이는 게 싱싱한 1등급 새우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특히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숨을 달라라 이거. 오, 어이, 아 이게 누구야? 아이 우리 가족 아니야 우리 가족 우리 가족 대통령 상임인단의 우리 차이리 셰프님 여기까지 웬일이시대? 셰프님들에게도 새우는 정말 좋은 식재료인가요? 아, 최고의 식재료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특급 요리사에게 배워보는 가을맞이 출장 요리 교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싱싱한 새우를 이용한 새우장을 할 건데요. 보통은 새우장 담그시면은 막 이틀, 3일씩 이렇게 숙성했다 드셔야 되잖아요. 오늘은 바로 해서 한 30분 만에 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새우장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재료도 아주 간단해요. 간장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먹다 남은 맥주가 있다라고 하면 맥주, 마늘, 생강, 고추, 물엿까지 넣으시면 재료는 이제 완전히 준비된 거예요. 30분 정도 냉동에 보관하셨다가 껍질을 벗기시면 아주 잘 까지고요. 만약에 급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시면은 새우를 저처럼 이렇게 얼음에다가 하셔가지고요. 새우를 잠깐만 놓으면 새우가 잠깐 기절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지면 껍데기 까기도 되게 쉬우시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세요. 똑같이 머리 잘라내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다리 있는 쪽이 있으실 거예요. 요 다리 있는 쪽을요. 엄지손가락 가지고 싹 긁어주세요. 다리를요. 자, 이렇게 긁어내시면 다리가 없어졌죠. 이 상태로 껍질 까시면 껍질이 엄청 금방 까져요.
준비된 재료를 합쳐서 양념 간장을 만들고 껍질 벗긴 새우를 넣어 30분만 재우면 짭조름한 새우장이 뚝딱 완성됩니다. 아, 두 번째 요리는 멘보샤일 건데요. 요즘 멘보샤 굉장히 핫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조금 더 부드러운 멘보샤를 하려고 하는데요. 재료도 아주 간단해요. 손질한 새우하고 그다음에 식빵. 그리고 얘는 식빵 가루인데요. 그다음에 치킨 스톡하고 휘핑크림만 있으면 재료 준비는 끝이에요. 복잡할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셨다고요? 싱싱한 새우만 있다면 고급스러운 멘보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믹서기에 돌리지 않고 다져주는 이유는 새우의 식감을 그대로 느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셔도 다져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휘핑을 새우에 넣게 되면 새우가 훨씬 부드러워지기도 하고요. 새우의 특이한 향을 없애줄 수도 있어요. 테두리를 제거한 식빵에 소를 넣어서 작은 샌드위치 모양을 만들고 60도로 예열된 기름에 넣어 은근하게 튀겨주는데요. 한쪽 면이 다 익은 후에 뒤집어야 모양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10분 정도 튀겨주면 앙증맞은 비주얼의 멘보샤가 완성됩니다. 왕새우 하면 맛들일 수 없는 구이 나갑니다. 소금을 넉넉히 깔고 새우를 듬뿍 넣어 가열하면 맛있는 비주얼로 완성! 새우 요리의 시그니처, 새우튀김도 빠지면 섭섭하겠죠? 순식간에 새우 코스 요리가 차려졌습니다. 진짜 오늘 새우에 빠집니다. 새우에 빠지는 날. 와, 이거 식재료도 와, 꽉 차가지고 보시죠. 이거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네. 아니 뭐 소스 넣은 거예요? 소스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요. 네. 얘는 조금 매콤하게 가려고 제가 청양고추 살짝 넣었어요. 와, 신의 한 수. 약간 기름짐을 완벽하게 잡아주고 쫄깃쫄깃하고 살아있기도 하고 안에 있는 채소들과 같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맛에 대한 조화로움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새로운 새우를 맛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야. 멘보샤 적극 추천.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정말 욕심났고 기대했던 게 새우장. 아, 새우장. 예, 그냥 맨밥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드셔도 좋은데요. 네. 제가 오늘 초밥을 할 수 있게끔 또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아는 생새우 초밥을 넘어섰어. 식감이 너무 좋아. 아, 근데 새우라는 게 사실 우리가 식이 사실 중요할 것 같아. 이맘때 새우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껍질도 단단하지 않아서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요. 칼슘도 되게 풍부해서 어린이 건강에도 좋고 네.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관절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지금은 영양가를 아주 많이 풍부했기 때문에요.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찬바람 불어서 감기 같은 거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러지 않게 영양소도 아주 풍부하니까 지금 꼭 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맘때 환절기에 건강 챙기기 위해서는 새우만한 게 없다. 아, 그럼요. 아, 새우를 먹게 되면 여러분들의 건강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새우 드시고 건강한 새우! 제철 맞은 새우, 가을의 맛 새우, 맛있게 많이 드시고 건강한 가을날 보내세요. 와, 밥도둑, 새우장과 고소한 멘보샤까지 가을 맛의 전령이 확실한 것 같은데요. 제철 맞아 영양과 맛이 가득한 새우로 환절기 건강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